이제 이번에 개성입니다. 이 시에 정희 경계 신중신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신중신 보관 일체 신중신 중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의 정희 경계 신중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신중신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아억스미 진급전에 유불묘광 출흥세의신을 세존업이 열애서에 발심공량 일체불이로다. 내 기억하니 스미산 미진수처럼 많은 급전에 묘광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 세존이 그 열애의 처소에서 발심하여 여러 부처님께 공양 올렸네. 신중신의 이제 어떤 기억을 말하였습니다. 세종께서는 미진수처럼 많은 어떤 급전에 묘광이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 불법에 발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발심을 인하여 묘광 부처님과 일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석가 세존이 되신 것입니다. 일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신 일이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또 공양하고 공경하고 또 존중 찬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결국 공양이 수행이고 또 공양이 부처님의 행인 것입니다. 열애 신방 대광명이여 기광 법계 미불충하사 중생 우자 심초복하니 차조 방신 지 소견이로다. 열애의 몸으로 큰 광명을 놓아 그 광명이 법계에 충만하사 만나는 중생의 마음을 초복하니 이것은 광조시방 신중신이 본 바로다. 열애의 몸에서 놓는 큰 광명이란 깨달음에 의한 지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과 또 인생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고요. 또 이 진리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여 믿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일이 곧 광명을 받고 초복하고 초복하는 것입니다. 열애 성진 시방국이여 일체 은음 실 원만하사 보각 군생 무유여하시니 조복 문차 심 흥경이로다. 열애의 음성이 시방 국토에 진동하며 일체의 말이 모두 원만하사 중생들을 남김없이 널리 깨우치시니 해엄조복 신중신이 이것을 듣고 마음에 기뻐하였네. 시방 국토에 이제 진동하는 열애의 음성이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성취하시고 최초로 설법하신 이 화엄경의 설법 설인 것입니다. 화엄경의 설법은 일체의 내용이 모두 이제 원만하여서 낱낱이 모두 진리의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원만하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화엄경의 그 가르침은 우리 말씀마다 모두 중생들을 환김없이 널리 깨우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았고요. 그래서 신중신의 이름이 해조음이다. 바닷물이 때를 맞춰서 드나들면서 소리를 내듯이 중생들의 어떤 근기와 수준에 맞춰 법을 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청정 항정멸이여 보현중색 무재상하사 여시변주의 세간에 차정화신지소입이로다.
부처님의 몸 청정하고 항상 정멸하여 온갖 색을 나타내도 일체 형상이 없어서 이와 같이 세간에 두루 무시니 이것은 정화 엄계 신중신이 들어간 바로다. 부처님의 몸은 텅 비고 이제 정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멸한 본체를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온갖 색상을 다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상도 없는 것이 또 부처님의 몸이고 또 이와 같이 있으면서도 없고 또 없으면서도 있는 유와 무에 자제하신 중도적 몸으로 세상에 두루 나타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몸이 있음에 집착해도 안 되고 없음에 치우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사 여시 부사이여 수중생심 실영견 하사대 혹자 혹행 혹시주하시니 무량이 소오문이로다. 도사가 이처럼 부사이함이여 중생의 마음 따라 다 보게 하사 혹은 앉고 혹은 가고 혹은 머무시니 무량이 신중신이 깨달은 문일세. 위에 이제 개성과 뜻이 이제 쭉 이어져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와 같이 이제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지만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다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주자화를 뜻대로 하신다. 그래서 한량없는 이의를 나타내는 신중신이다 라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불백천급 난봉우라 출흥이익 능자제하사 영세실리 빙궁곡해 하시니 최성광음 입사처로다. 부처님은 백천급에 만나기 어려운데 출연하여 이익주미 자제하시오. 세간의 빈궁함을 다 여의게 하시니 최성광음 신중신이 이곳에 들어갔네.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고 또 정법을 만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이제 이익을 줄이고 백방으로 마음을 쓰시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의 빈궁함을 없애게 하려는 어떤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빈궁함이나 부유함이나 모두 인가의 이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빈궁함을 면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열의 일일치 상간에 보방향 등 광염문하사 멸제일체 중생혹하시니 이구운신 여시견이로다. 열애의 난낯샤사이로 향, 등불, 광명, 구름 늘리 놓아서 모든 중생의 미혹을 소멸하시니 정강향운 신중신이 이와 같이 보았네. 열애의 난낯샤사이란 곧 열애의 설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설법함으로 치아사이에서 광명을 놓는 것이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광명을 놓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일체 중생의 미혹을 소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생염혹 위중장하여 수충마경상유전연을 열의 계시 해탈도 하시니 수호집지능오입이로다. 중생들의 번뇌 무거운 장애가 되어 마군들의 길을 따라 항상 유전하거늘 열애가 해탈의 길을 열어보이시니 수호섭지 신중신이 깨달아 들어갔네. 번뇌가 보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무거운 장애가 된다.
갖고 이제 말했습니다. 번뇌가 이제 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무슨 저 장애가 되겠습니까? 중생은 번뇌가 장애가 되므로 마구니의 길에 유전하고 또 여래는 번뇌가 본래 없음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아간열의 자재력 큰데 광포법계 실축만하사 처왕궁전 화중생하시니 차보현신지경계로다. 내가 열애에 자제하신 힘을 보니 광명이 법계에 퍼져 가득하사 왕궁에 계시면서 중생교화하시니 이것은 보현변화신중신의 경계로다. 열애에 자제하신 어떤 힘이란 지혜의 광명입니다. 지혜의 광명이란 진리의 가르침이고 또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법계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열애가 일생 동안 중생 교화를 위하여 활동하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토록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나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 계셨던 정반왕 궁전에 그대로 계신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즉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출가하시어 고행하고 교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중생 미망 구중권을 불제 기중 상구하사 계령 멸혹 생희심케 하시니 부동 광신 소관견 이러다. 중생이 묘과 망상으로 온갖 고통 받거늘 부처님이 그 속에서 항상 구호하사 번뇌는 소멸하고 기쁜 마음 나게 하시니 부동 광명 신중신이 본 것일세.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 원인이 모두 미혹과 번뇌 망상에 있는 것입니다. 왜 미혹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어리석어서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리석음을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지혜를 닦는 구체적인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런 대성 경전이나 또 선조사 스님들의 또 어록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또 특히 이제 우리 대성 경전을 항상 뭐 사경을 하든지 또 읽든지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지혜는 자연스럽게 닦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